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역술가 보은도사입니다. 오늘은 제가 경기도 초월읍 이곳에 오늘 풍선터 상담을 왔습니다.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. 주인 나리가 나오고 계시네요. 여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집을 예쁘게 잘 꾸며놓으셨어요. 네. 어? 감나무도 있고 감도 잘 열려요. 지금 감 많이 열려 있는데 실내에도 한번 제가 볼게요. 이 햇빛이 잘 들고 이래가지고 감들이 곧 열리는 거예요. 많이 열겠어 보니까. 여기는 제가 아까 오면서 요 밑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. 도로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가 모퉁이가 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렇죠.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안 좋아요. 그래서 여기서 사실 거면은 요거를 보완을 하셔야 돼. 이렇게만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에서 살면은 모퉁이 살이라는 거야. 저쪽에서 살풍이 들어오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막아줘야 되는데 감나무 하나만 심어져 있죠. 곡팔풍이 막 다 들어오잖아요. 여기에서 이렇게 볼 때에 앞에 좀 트인 모습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. 막으려면 상당 부분 담을 쳐야 돼. 담을 치게 되면 여기서 바라보이는 것들이 안 보이지 이제. 여기 이사 올 때에 좀 앞도 좀 화인이 트이고 통풍도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해가지고 여기 온 거잖아. 근데 여기 좀 아쉬우니까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여기는 이렇게 테라스 만들어 놓으시고 와 여기는 상추도 심어 놓으시고 고구마도 심어 놓으시고 이렇게 했네. 그냥 땅들을 그냥 놀리지는 않으셨어. 고추도 심고 이 정도 심어 놓으면 아마 두 부부께서 충분히 이 정도면 가능할 거고 도덕을 이렇게 또 심어 놓으셨네. 블루베리도 이렇게 심어 놓으시고 많이 열렸네. 지금 이미 노는 땅 없이 아주 잘 가꾸고 계시고 된장 잡아 놓으셨어? 네네. 많이도 담아 놓으셨네. 이거 한번 열어봐도 돼요? 열어봐도 돼요. 와우 이거 봐. 엄청 담아 놓으셨네. 아니 뭘 이렇게 많이 드신다고 이렇게 많이 담아 놓으셨어?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.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다 주려고? 있고. 이건 뭐지? 고추장. 고추장. 그걸로 바꿔요? 예. 맛있는 고추장. 그렇게 맛있는 고추장 이렇게 돼 있어. 예. 다시마 갖다 이렇게 해놓으면 곰팡이가 안 쓰거든. 여기는 또 뭐 있을까? 간장 응? 있어요. 아 간장. 와 이거 봐 이거. 이거도 된장인데. 꼼꼼하죠. 응? 뭐, 무슨 종갓집에 뭐 온 것 같은 느낌이네. 네. 어? 된장이 너무 맛있겠다. 이야. 여기는 이렇게 누가 텃밭을 갖추 우리 여사님 이렇게 텃밭을 갖추는 거요? 네. 우리 사무장은 이게 뭔지도 몰라 지금 여기에. 이건 고추인 줄 알겠는데 저건 뭔지 알아? 저거 토마토야. 저거는 네? 다 아시네. 응 토마토야. 이게 지금 오가피죠? 예, 예. 오가피에다가 먼저 나리도 심어 놓으시고 이게 요거는 접시꽃이라고 하는 꽃인데 요게 그 씨앗을 뿌리면 1년 만에 꽃이 안 펴요. 2년 있다가 꽃이 피기 시작해요. 이게. 근데 이거 아직 이렇게 엄청 많이 했는데 올겨울에 추운게 다 죽었어요. 아 예예. 예. 요게 뿌리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집 같은 곳에 덮어줘야 돼. 이게 영하로 떨어져서 얼어 죽은 거거든. 굉장히 좋아요. 치는 좋고 다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게 하나가 있어. 만약에 여기서 사신다면 이대로 사시면 안 돼. 우리 여사님도 건강을 잃어. 살풍을 막을 수 있을 정도는 담을 쳐야 될 것 같아요. 그냥 하면 안 예쁘니까 돌로 좀 이렇게 이쁘게 싸가지고 중간중간에 그 하얀색 매질을 넣어서 위에 한옥처럼 이렇게 해서 요 색깔하고 요 벽하고 잘 어울리게 이렇게 하시면 이쁠 것 같아요. 옛날에 징그라 오풍이 막는 옥돌살이 흔들어요.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시스템 창이 됐든 무슨 창이 됐든 창이 많으면 오풍이 많게 되어 있어. 근데 지금 다 전망을 보시기 위해서 창을 엄청나게 많이 낸 거야. 뭐 여름에야 상관이 없는데 겨울에는 연료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.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여사님 나이대가 되면은 요런 주택에서 사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머슴살이 하는 거다. 또 내가 건강하고 문제가 없을 때 해야 되지. 나이가 들어가지고 움직이기도 힘든데 그것 하려면 그것도 노동이야. 스트레스 받고. 집을 지으면 집을 지으면은 짜장을 사가지고 저쪽에다가 담을 쳐가지고 이걸 지하로 해서 이것까지 이렇게 그러면은 너무 좁죠. 여기 주차장을 두 개다까지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넓혀갖고 그 다음에 여기 올라오는 길을 안으로 계단을 넣어가지고 지하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집 지을 때에 한번 설계도 뜨기 전에 같이 상의를 하셔갖고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겠어요. 통풍은 뒤에 쪽은 괜찮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어떤 느낌이 나냐면은
독립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하기라. 지금은 좀 많이 올랐죠, 여기가? 옛날에 비해서 몇 년 되셨어요, 이거 사실? 8년 됐어요. 8년. 제 생각으로는요, 여기 벽은 어떻게 할 것인가? 벽도 여사님 그냥 하면 안 이뻐. 돌담길에 돌담 있잖아. 하얗게 매지 넣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호박돌 갖다가 위에 막 기아 싹 올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퓨전 한옥식으로 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여기에는 아마 또 1층 오면은 약간 낮을 거예요. 그러니까 2층으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1층에서 살고 2층은 그냥 차 한잔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규모 자체는 넓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. 공간을 조금 그렇죠. 넓게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것 자체가. 그러니까 여기가 입지도 괜찮고 살기도 좋고 교통도 좋아요. 좋지. 좀만 가면은. 조용하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느낌이. 조용하고. 다만 이렇게 사시기에는 이거는 안 돼. 아니야. 예. 그래서 요게 처음에 여기서 집 지어가지고 왔던 사람도 이 집에서 살게 되면은 예, 병이 걸려서 죽거나 실패를 해서 망하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. 그러니까 요거를 이 지금 집터도 집터지만은 저기서 살풍이 들어오면 다 맞아 이게. 지금 여기도 좀 독립된 공간을 만들면은 더 아늑하고 더 좋아요. 들어가시. 구경 한번 해볼게요. 예, 잠깐 실례 좀 할게요. 예. 아, 여기는 또 이렇게 해놓으셨네. 아, 이거 이제 바닥이 낮으니까. 일이 올라가요. 여기는 지금 안 쓰시는 거죠, 거의? 아, 딸이 살다가 이사 갔어요. 아, 딸이 여기서 살림을 네, 하다가. 딸이 4년 살다가. 아. 이사 갔어요, 일이요. 지 살림을 다 놓고 가버려서. 그 딸은 결혼시켰어요? 예. 네. 근데 요게 지금 요렇게 해놨잖아요. 네. 이 사이로, 요런 사이로 엄청나게 겨울에는 이게 바람이 들어와. 네.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뚝뚝뚝 떨어질 거야, 아마. 네. 어지간히 해가지고는 이 넓은 공간은 굉장히 힘들어져. 여사님 이런 거 왜 붙여놓으셨어? 이거 띄워내셔, 이거 붙이지 말고. 어? 인쇄해가지고 하는 거라서 도움 전혀 안 됩니다.